세계 최대의 독일 펌프 제작사가 부산에 공장을 세우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창업 140년이 넘은 독일의 윌로 펌프. 60여 개국에서 7천여 명을 고용한 세계 최대 펌프 제작사입니다. 부산에 5만 1천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공장을 세웠습니다. 4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5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넓은 산업단지에다 신항만과 공항이 인접해 물류 이점이 부산행을 자극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기술 인력들 확보가 쉽고요. 두 번째로는 공항과 항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연인은 400여 명이 근무하게 되며 특히 이 공장에서 윌로그룹의 R&D 기능을 강화하면서 인근 협력업체와 협업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Here we see high potential for the future and those are the basic reasons why we invested more than $30 million here in this. 부산으로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기업들의 유턴 추세 속에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엄과 지사, 화전 등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모두 24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했거나 입주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1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우리 부산은 이런 입지 여건이 좋아서 외국인 이런 투자 지역을 조성을 하면은 아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은 계속. 지난해부터 국내 업체도 100여 개가 부산으로 진입했습니다. 한편 기업들이 부산으로 몰리면서 업체들이 빠지고 있는 인근 김해와 양산 등지에서는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KNN 진존입니다.